우리 이중섭과 박수근에 대한 글이 하루 차이든가 해서 이렇게 연재가 됐어요.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간 화가의 얘기인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저는 아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보다 하는 막연한 느낌을 가졌어요. 그게 굉장히 내가 그냥 대학을 가야겠다, 미술대학을 가야겠다 하는데 좀 그래도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기사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,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서양이 많고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이런 주변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없을까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의욕이 좀 생긴 거죠. 그런 거를 알게 됐으니까 제가 작가로서 하는 의무감 같은 거. 아,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, 나한테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.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고,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방향에 따라서, 이념에 따라서,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것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흥미로운 일이라는 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더 알게 돼. 물론 역사라는 의식, 역사라는 단어 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저한테 매력을 끌은 건 사실이지만 제 그림이 그냥 일반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역사라는 것을 옮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. 그거보다는 오히려 비극이라고 하는 슬픈 거, 슬픈 감정이라는 거에 더 집중을 주제라고 할까?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거든요. 굉장히 폭넓은 슬픔에 대한 공감이에요. 슬프다. 이거 왠지 모르지만 어린 왕이 죽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하여간 슬픈 거죠.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그걸 그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뭐 어느 간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운명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위치에 결국은 인간과 자연,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 같은 게 그림인가. 그림을 그릴 때, 그리려고 할 때 또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그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된다. 이런 얘기.